안녕하세요. 이거 계속 하나요? 이 노래는 피자마에서 가장 핫한 남자 가수. 선둥이 이름이고 MTP가 약간 별명? 네. 시아준수 이런 거. 시아준수.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너무 많이 했네. 강이야, 강이야. 강한 가운데. 진짜 기대하고 있어. 진짜 잘 찍었네. 이거 영화 같다. 내가 되게 잘 찍었는데 갑자기. 그래픽이 아닌가? 약간 해리포터 느낌 나는데? 약간 복고 아니라 약간 사극이네. 아, 이분이 남자인가 보다. 잘생겼네. 좀 사극 영화 같은데? 영화 같은데, 영화? 영화 같다, 인트로가. 무협영화 같은데? 약간 잘 만든 중국 드라마 오프닝 그래픽 사극인데, 사극. 전우치인가요, 전우치? 컨셉 좋은데? 멋있어! 멋있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좋다. 아니, 컨셉 엄청 좋아. 저 이런 느낌 좋아해요. 저는 국악이랑 이런 거 섞은 거 좋아해요. 전통 EDM. 근데 잘생겼다. 와, 근데 되게 멋있다. 되게 왕인가 봐. 영어 같아. 아, 그러네. 약간 베트남의 GD 같은 사람이겠네. 뭔가. 자기만의 스웩이 있어. 스웩에 지금 취했어. 진짜 약간 무협 드라마 같아. 전통이랑 현대 조합? 방금 그 벚꽃 밑에 서 있는 장면 되게 멋있었어. 아니, 컨셉도 좋고 되게 비주얼도 좋고. 중국 같으면서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 베트남이니까. 비슷하지. 전통음악이랑 EDM이 막 결합해 있다니까? 근데 머리가 너무 예쁘다. 예쁘게 생겼다. 여자 같아. 저거 봐, 한복 위에 막 운동화 신고 있어, 보면. 맞아. 잘생겼는데, 진짜. 킬링, 입덕 포인트. 입덕 포인트다, 이거. 킬링 포인트야. 색을 이렇게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좀 흐리게 해놔가지고, 노래 분위기랑 좀 잘 어울리게. 이것도 노래 좋은데? 남자 진짜 잘생겼다. 그 남자 얼굴만 보고 있었어, 주인공. 왕인데. 근데 GD 같아. 진짜 지드래곤이랑 똑같은데, 느낌. 약간 행동이나 이런 게. 이거 GD잖아. 비틀. 아, 좀 GD인데? 네네. 되게 세련됐다. 남자 주인공이 옷을 사극풍으로 입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계속 뭔가 현대적인 느낌. 맞아. 근데 그니까 뮤비 자체를 잘 만든 것 같아. 배경 계속 바뀌고 그래픽 엄청 많아. 배경 진짜 화려하고. 근데 확실히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랑 다르긴 다르다. 그게 엄청 중성적이다. 방금 문상은 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여자 빨간 내복 같아. 섹시한데? 태민 같아, 태민. 상대적으로 정점. 그리고 우리나라 솔로 가수 중에 뮤비를 이렇게 단독으로 딱 출연하는 거는 사실은 뭐. 머리가 진짜 머리일 것 같은데. 다 짧은 것 같은데, 왜? 이게 붙였어. 티가 나. 그런가? 붙이지 않았어? 아, 원래 머리가 아니고? 약간 진짜 팬들이 움짤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 아니, 뮤비 진짜 잘 찍었다. 아, 원래 머리는 아니겠다. 여자가 또 그 족자 안에 있던 여자야. 향에 취하다가 딱 떴는데. 현실로 걸어 나왔어. 근데 얘는 왜 가운만 입고 있냐? 깜놀람이야. 어쩜 있지? 막살다가 연상군? 좀 막살다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착 사라진다. 와, 되게 전통 느낌을 이렇게 세련되게 하네. 아닌가? 맞나?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서 막살게 된 건가? 약간 힙합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아. 뭔가 어떤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버린 다음 잃어버려서 방탕한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페인처럼 사는 사람인 거야. 이제 현대로 왔어. 이런 느낌 좋은데? 이렇게 라이트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진짜 좋다. 여기 이 부분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멋있다. 끝났어? 끝났어요. 아, 근데 멋있다. 아, 진짜 멋있어. 영화 같아. 무슨 게임 같아, 게임. 그러니까. 영화 같아, 영화. 와.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베트남 전통이란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버린 것 같아. 너무 매력적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런 케이스 없는 것 같아. 세계적으로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베트남만의. 되게 중성적이고 되게 예쁘고 멋있어. 영화 보는 느낌. 맞아, 영화 같았어요. 좀 더 길었으면. 무난하게 안 가고 좀 노력한 막 힘 많이 준 티가 나는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래 엄청 좋은데. 맞아. 확실히 한국에서도 잘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뮤비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가수들은 이렇게 컨셉을 세게 잡으면 이렇게 보면 보는 사람이 어색하단 말이야. 맞아 맞아. 연기하는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런데. 근데 그 연기하는 느낌이 진짜 강한데 이거는 연기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빠져들어요. 이 딱 이 내용과 이 컨셉이 아주 잘 스며들어서 진짜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 이게 그 기승전결이 너무 완벽하고 이게 끝으로 가서 그 절정에 치닫을 때 모든 그 모든 감정과 말. 효과와 그 의상과 이 배경과 이 춤 과 너무 완벽했어. 영어를 좀 덜 쓰는 느낌. 아 진짜 안 들리는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영어가 가사에 있네. 없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영어에 무조건 들어가고 영어 맞아. 단어가 그게 멋있는 거 같고 멋있는 괜히 그런데 영어 없네. 진짜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는. 아 진짜 멋있다. 1등할 만해. 1등할 만해 진짜. 따봉 따봉 드립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 연예 기획자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 노래도 되게 좋았어요. 노래도 좋고 그 랩하는 부분 그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 뮤비 연출도 되게 좋았어요. 아 근데 그 중간에 그런 게 있거든요. 운동화를 신었는데 위에는 한복 같은 걸 아 나 봤어. 그게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내 친구가 되게 계속해서 사극풍으로 입고 있는데 알고 보면 디테일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해서 문신도 여기 이렇게 하시고 한복에 신발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슈퍼스타? 한복을 신었어. 아, 그죠. 아, 그렇다지. 그리고 이번에 그 한, 태극기 문양으로 그 하나 나이키에서 낸다. 아. 그런 거 신어도 not bad. 저는 근데 인트로도 인트로는 약간 잔잔하게 시작하잖아요. 막 약간 할리우드 영화처럼 뭐 되게 잔잔하게 시작하는데 뒤에 뒤로 갈수록 되게 강렬해지고. 아 그리고 좋았던 거는 이 남자분이. 너무 남성적인 느낌만 어필하지 않고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되게 많아서 막 부채를 펴고 이렇게 보고 빨간색 딱 붙는 옷을 입고 이랬는데 약간 태민 같으면서 진짜 섹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럼 코트를 입고 나오다가도 전통 의상 입고 목폴라 입고 나오다가도 전통 의상 입고 약간 힙합에 이런 스웨그 하다가도 부채춤을 추고 또 막 운동화를 신는데 그게 또 한복 입고 이따 집으로 다시 봐야지. 보고 진짜 영화 같은 뮤비였어.